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저녁인데요. 오늘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라든지 기법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거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마감 시향부터 해보자면요. 닥터K가 장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으나 여타 해외시장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크게 빠져야 될 이유 없다. 우리만 나 홀로 빠져야 될 이유 없다. 오히려 좀 끌어당기면서 콜옵션 쪽이 대박이 한번 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리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독자적인 흐름이었어요. 오늘 미국 선물을 받아요. 큰 흐름이 없었어요. 자, 9시가 여기 정도니까 봐요. 뭐 큰 흐름이 있었는가. 그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흔들림 가져오면서 움직이는 부분은 옵션 만기일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늘 콜 옵션 장중에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 보자면요, 콜 옵션 420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나 결국은 420점 매수로 끝난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럼 0.15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요, 1.6까지 올라갔습니다. 9배가 올라가는 장 중에 상황이 됐고, 결국 체결까지 갔으면 큰 소득 없습니다만 10배 9배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끊어먹고 나왔으면 대박이다. 자, 왜냐하면요, 장중에 420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코스피 200을 보면 되거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이거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죠. 414 가다가 쫙 땡겨 가지고 419, 그죠? 420이 가버리니까 체결 안 될 것 같던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자, 이런 게 옵션이다. 이런 게 옵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풋 옵션은 뭐 꽝이고요. 콜 옵션도 큰 수익은 안 났습니다만 장중에 약한 외가격이 있던 420이 큰 대박이 한번 있었다라는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이 동시효과에서 기관 외국인 손바뀜 넣으면서 7,5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34억, 선물도 5,600계약으로 상승적으로 사준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나라 휴장할 동안 미국에서 큰 변동성만 가져오지 않는다면, 적절히만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 한번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요, 오늘 큰 폭의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기관도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는 횟수가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중간중간에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추가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터졌거든요. 자, 주요 종목들 보자면요, 여러분들께 LG전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4%대 강한 상승 났고요. 닥터케이는 오늘 좀 상당히 기뻐요. 자, 포트폴리오가 불을 뿜었거든요. 시장에 대비해서 가장 강한 축에 속한다. 카카오 6%, LG전자 4%, SKC 아침에 여러분들께 추천했죠. 5.6%, 그죠? LG노텍 4%, 현대위아 5.7%. 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 나온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기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강세 보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LG전자를 주목하시라. LG전자 이틀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이제 쌍끌이 들어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카카오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6%대 그냥 쫙 들어올리는 상황. 동이 제가 시간에 보니까요, 포트폴리오들 전부 다 조금씩이라도 다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러고 마무리 됐어요. 양호.
자, SKC도 강한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한 방에 그냥 만회해버리는 장대양봉. LG화학과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SKC다 그랬거든요. 자, LG화학은 1%대로 밀리는 반면에 삼성 SDI 뭐 그만한 상황인데 SKC가 조정받은 폭 상당히 절반 가까운 반등해줬으니 추가 상승 넘이 이것도 신고가다 아마 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외국인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마블 빅히트의 2대 주주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주다. 카카오 뱅크의 주주다. 그렇게 봤을 때 게임의 본연의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사서 잘 챙겨 먹고 눌림목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올라가는 상황. 자, 빅히트가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로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그죠? 애플발 쇼크 때문에 같이 빠졌는데 다시 매수했거든요. 퍼펙트. 복수하고 있어요. 한번더 치고 하면 다시 수익권으로 한번 손절했던 거, 그죠? 다시 수익으로 또 만회. 퍼펙트. 자,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반등하는 조짐 보고 요날 추가 하러 가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과감하게 매수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같이 부품주 섹터에 있는 애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강하죠. 최고 강하다시피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현대위아. 자, 그리고 미코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라. 충분히 살수 있어요. CJ 대한통운만 나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택배 과로사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들 확충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좀 걱정된다. 하지만 택배 물량 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택배 단가가 인상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잠깐의 부침은 있을지 몰라도 뭐 추가 상승하는데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그래도 하락하던 부분 조금 반등시켜서 마무리됐습니다만 60일, 20일을 강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할 때 34만원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빨리 반등해내는 시도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20일, 60일권에서 튕겨내려오는 게 정석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수 있다. 30만원권으로 다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닥터K는 이날 한 36만 5천원권 때부터 차익실현 해 나가시라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권으로 자 60일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 벌써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는 당분간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자, 그리고 오늘 뉴스를 좀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던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 상당히 큰 폭으로 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석이 나왔네. 다른 분 혹시 뉴스 검색해서 알고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까 막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못 찾아봤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스펙타클한 옵션 만기일다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일단 마감 시향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고 꼭 종목 아니더라도 평소에 기법이라든지 내가 조금 궁금했다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녹화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방송만 하고 녹화는 누르질 않았네. 라이브 이걸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 여러분들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했다고 나중에 녹방이 올라오게 되면 그냥 안 보지 마시고 한번 좀더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놓친 부분도 있고요. 다시 한번 되돌려 보다 보면 그때는 잠깐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다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화 방송 올라오면 보시고 또 봤다 밑에 댓글도 하나 남겨주면 좋은데 댓글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안 누르고 뭘 눌렀지? 녹화를 누른 것 같은데. 자, 신세계 아주 가지고 계세요, 홍성호님. 신세계는 중장기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닥터K가 중장기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자, 궁금한 종목들 올려주고 계신데, 자,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모토닉, 15,000원 손절했다. 근데 뭐 손절했었어도, 다른 추세 좋은 종목, 뭐, 리딩 따라서 들어갔으니까, 추가 상승하면 그 손절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겠죠. 자, 신세계. 신세계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안깰 것이다. 여긴 안깰 것이다. 그랬고,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매매하다가 적당히 나온 종목인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여기 근처 안 오고 여기서 딱 지지하고 올라오죠. 여기 안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다? 지지와 저항. 자, 이렇게 저항받던 여기가 돌파되면 어떻게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여기가 밀리고 여기가 지지, 여기 저항. 그럼 여기 맞춰서 계속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매수매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상단까지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25만 7천원까지 갈수 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세계와 같은 종목이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락한 추세, 이 하락한 추세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게 다시 안고 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다 했으니 별그 선택 잘못된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희도 왔고 박하신도 오셨고 성구님 오래간만이고요. 자, 모토닉. 언제 샀다까지 남겨주십시오. 15,000원. 자, 란기님. 잘산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신세계 분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지지에서 산것 같아요. 장에서 산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항 때 샀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언제 사야 된다고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여기 12,000원에 사든 아니면 이거 다 패스했다 치면 20일 인근인 12,700원권에 사야 되는데 15,000원 어디다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오고 여기 근처 가서 튕겨 내려오고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오는 데서 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처졌죠? 그렇다면 추가 전략 드리자면요. 그럼 지지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세계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나요? 다른 거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앞전으로 뿅 들어가 보십시오. 야, 여지없이 가니까 밀리네. 이거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요. 기준만 정해놓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법칙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내 손가락인데. 사야 되는데 안 사지고요.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지는 이 손가락이 문제라서 그렇지. 여러분,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해서 샀죠? 2월 5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사야 된다? 2월 1일 날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월 1일도 뭐썩 좋은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가 베스트 자리 비슷해요. 그죠? 이 부분 오늘 랑기님은 하나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위에 저항해서 사지 말고 지지해서 사야 된다. 자, 여기가 탄탄한 지지가 되는 건또 여기 보면 다 이유가 나와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된다 해보십시오. 저항받았어요. 근처동과가 밀려요. 또 올라가 또 밀렸어요. 근데 대박 띄우죠. 뭐로 바뀐다 저항이?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고 여기를 지키죠. 그렇다면 추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진다 해도 12,700원권은 지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몇 퍼센트 갖고 있습니까? 빨리 남겨봐요. 현금 비중도 얼마 있다? 남겨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지더라도 60일과 120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금 비중하고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10%다. 현금 비중 있다면 여기서 반등 조짐 넣으면요. 10%더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럼 단가가 2,500원 작아지니까 2,000 1,200원 더하게 된다면 13,800원권. 13,800원권이면 여기거든요. 반등 한번 나오면 탈출 성공입니다. 처져 무조건 이렇게 장대한 봉을 깨지는데 사면 안 되고요. 요렇게 밀렸다가 반등할 때 반등한 확인하고 딱 매수하고 단가 낮춰서 반등 시 20일 여기 못 넘어가면요. 적당히 비중 축소. 축소했는데 더 크게 밀린다. 그럼 다 던져버려요. 그렇지 않고 축소했는데 강하게 올라가죠? 나머지 부분은 홀딩해서 15,000원권까지 추가 수익 노리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군님이 현대로템. 21,000원. 자, 21,000원이면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지금 딱 변곡 구간입니다. 변곡 구간은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구간.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의 변동성이 아주 확대되어 있는 구간.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상단 하단. 이렇게 지지저항 볼수 있는데요. 자, 더 쳐져버리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돌파해도 22,000원 넘어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21,000원에서 22,000원 가면 1,000원밖에 올라가는 거 없죠? 뭐 크게 큰 수익 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보고 22,000원권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오면 조금 더 홀딩하고 24,000원권까지 가져갈 수 있으나 여기서 또 앞전 상황처럼 밀리면 여기 뭐다? 저항입니다. 가서 튕겨 내려오면 비중 축소. 그리고 곧 죽어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비중 축소한 부분은 20일 다시 지지할 때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저항권에서 힘 없으면 매도, 매수 매도 반복 가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레기. 자, 우리 홍성호님 종목 중에 넥센타이어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 물량이 20% 정도 남았었다 했는데 이거 워낙 갑자기 밀리니까 이걸 못 지켜봤다면 매도를 못 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 매도했다 안 했다? 뭐 지켜봐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켜봤다면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모로 확 무너지면 그냥 다 청산하고 놔야 되는 겁니다. 익절라인 계속 올려가면서 주시하면서 익절라인 올려가면서 홀딩하시라 했는데 잘 가다가 확 무너지죠?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못 봤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고 잘 끌고 와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 추가로 하락하죠? 월요일 날. 여기도 보면 저항을 뛰어넘으니까 여기 뛰어넘으니까 여기 지지딱 하죠. 이런 포인트가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포인트가. 그리고 여기도 돌파되고 눌렸다가 다시 간 자리거든요. 7,760원과 7,660원 여기 사이를 이탈하면요.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다 던지고 그냥
끝내십시오. 일단 시그널 놨습니다. 매도 시그널 윗골이 엄청 달았습니다. 목표치도 대략 봐도 다 나왔어요. 그죠? 목표치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여기부터 대략 여기 정도 봐도 뭐 크게 무방할 겁니다. 자, 6,100원에서 7,030원. 그냥 러프하게 1,000원 보겠습니다. 1,000원만큼 올랐어요. 여기 밴드만큼 더 1,000원만큼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1,000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8,000원입니다. 8,000원 위로 뚫고 갔다가 크게 밀리죠? 목표치 달성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목표치 달성 이후에는 흔들림 크게 나오면 매도하라가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포거든요, 포.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상승 강하게 했다가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목표치 위에 흔들리니까 오늘 전량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얼마 안 남겨두고 그냥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왔으니까 못 지켜봤다면 여기 지지권 지지한 다음 조금 더 홀딩. 자, 마지노선은 7,760원 정도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이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요. 7,000원대 인근 오면 한번 다시 매수 고려해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7,700원에서 7,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10% 비슷하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토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눈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아, 목표치 인근까지 다 왔네. 윗골이 다 하네. 청산, 청산. 그렇게 빨리 눈에 추세라든지 지지장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닥터K가 최근에 올려놨던 여기 최신 동영상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자로서 기본을 닦는데 전혀 무리 없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르고 닳도록 이번 연휴 기간에 어디 잘 많이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익혀 나간다면 자신이 주식을 보는 눈이 점점점점 뜨인다는 거 그거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 또 선수 한 명은 워낙 최근에 좀 바쁘다. 회의가 너무 잦다. 그래서 그냥 뭐또 차익 실현 일부 한 종목 있더라고요. 자, 뭐 그거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나무라고 쉽지 않으나 레기는 만약에 조금 올라간다고 쏠라당 던지지 말아야 했는데 던졌다면 레기는 혼좀 나야 돼. 형이 계속 이야기했다. 홀딩도 잘해야 된다고. 본인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었잖아. 그지?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있습니다.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공식적으로는 홀딩인데 먼저 던진 분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 자, 팀K 수익 공개 여기 가시면요 있는데요. 챙기면서 가는 인원의 수익. 아이구야. 그냥 챙기는데 500입니다. LG전자 5%, LG이노텍 2%, 카카오 3.6 등등등등등등. 그죠? 이틀 동안에 잘 챙기면서 온 인원들 인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쭉쭉쭉쭉 계속 있으니까요. 이틀 만에 현대차 33%, 뭐, 등등등 계속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홍성호님은 다른 종목, 제가 모르는 종목 갖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대략 보기에는 우리 포토 종목으로 다 갈아탄 것 같은데. 렉이 쏠라당 던졌다 안 던졌다 빨리 이야기해봐. 네 하고 눈물 찍찍 헹궈보니까 던진 것 같은데 했다 안 했다 빨리 이야기해봐. 닥터K는 유료 회원한테도 혼냅니다. 오늘이 면접이라
어저께 던졌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 연휴 이후로 또 한번 어느 섹터가 괜찮을지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안 올라오니까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하면서 빠르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25만 6,500원. 자, SK텔레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탄력이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다 돌려냈고 우리가 뭐 접근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중장기로는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타이트한 수익을 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죠. 여기서 절반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설명 안 들어본 분들은 잘 모르죠. 여기 절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절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하게 자꾸 트렌드를 이루다가 그죠? 깨졌어요. 자, 여러분들 1번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밑에 트렌드 2번 구간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빨리 남겨봐요, 전부. 1번 구간, 여기 채널 상단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아니야, 밑에 있는 하단에서 움직이는 게 좋지. 2번 남겨봐요. 그렇습니다. 1번 구간에서 움직여야 좋은 겁니다. 1번 구간. 그런데 1번 구간으로 올라가다가 처져버렸죠. 2번 구간으로. 그러니까 당분간은 올라가도 26만 원 권을 강하게 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슈는 좀 있죠. 중간 지주회사,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 역할을 좀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외국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봐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으나 크게 탄력 있게 가기도 쉽진 않겠다. 중장기로 뭐 끌고 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나, 과연 통신주가 얼마나 강하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트 마크 있습니다. 통신주. 왜냐하면 통신주가 고질적으로 이 마케팅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뭐, 그죠? 영업이익이, 단기간에 크게 잘 나오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SK텔레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K그룹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한 다음에 또뭐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박스권.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게 왜 자꾸 두 개씩 나오지? 235,000원 여기를 깨면 안 좋습니다. 중장이라 하더라도 이 235,000원 깨고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시고요. 상승한다 해도 26만원, 27만원, 여기를 당장 강하게 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요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한쪽으로 터지게 됐어요. 밑으로 터지든, 위로 터지든, 왔다 갔다 하다가 터지는 쪽으로 갑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은 통신주 LGU 플러스 봅시다. 돌아섰긴 했는데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대학생 구독자 한분 있죠? 닥터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송 들은 분들 기억나죠? 여기 밑으로 안 깨질 것이다. 여기는 지킬 것이다.
12,000 얼마에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 밑으로 안 깨질 것이다. 올라가도 여기 위를 잘못 넘어갈 것이다. 여기 위로 오면 적당히 던지라. 잘 던졌습니다. 딱 그러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주식은요, 지지저항 잘 잡아내면 수익 잘 납니다. 지지저항 잘 잡아내면요, 수익 잘 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통신주가 이제 슬 돌아서는데요. 참못간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주거든요. 그리고 조선주가 돌아서다가 또확 처져 버린 상황이고, 음식료가 작년에 초반에 상당한 랠리하다가 먼저 처지고 난 다음에 좀처럼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KT도 한번 보죠. KT도 돌아선 듯 하다가 그냥 지지부진. 그죠? 자, 조선주 이야기했으니까 조선주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주도 이거 봐요. 강하게 가는 듯 하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죠? 조선주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여기를 지키는 게 보이거든요. 6,100원대. 이 박스권 정도 뺏기에 잘안될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딴거 많이 오른 거는 부담스러워서 잘못 산다 이거지. 근데 수주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여기 밑으로 깨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싶으니까 조선주 반등을 살짝 모색을 한것 같아요. 적당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봐요. 이렇게 강하게 왔다가, 그죠? 작년 초 중반까지 상당히 강하다가 그대로 다 꼬꾸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접근하진 않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도 안 했고, TV 방송 들어보면 뭐 음식료 쪽 살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길게 놓고 봐야 눈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봐, 강하게 갔다 그대로 꼬꾸라지고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못 넘어가는데 그나마 하이트 진로가 조금 나으나 아직까지 멀었고 음식료는 닥터케이는 CJ 제일제당이라 했습니다. 그죠? 여기인 것부터 말씀드렸거든요. 확실히 추세가 돌려낸 이런 시점부터 접근을 하면 수익 나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부위에서 돌아설 걸 기대했는데 밑으로 처지면 빠르게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던 게 뭐다? 그렇습니다. 닥터K가 뭐 상당히 수익 크게 올렸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강하게 올랐고, 조정이 더 길게 봐야 확실해 보여요. 강하게 올랐고, 조정은 가볍게. 매수. 매수하니까 대박 날라갔어요. 68% 수익 냈습니다. 끝까지 다못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 던지고 셀트리온드가 또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패턴은 어느 정도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평면이거든요. 평면. 그죠? 입체가 아니거든요. X축, Y축. 그죠? X축, Y축 두 가지 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뭐가 됩니까? 입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케이스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이런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과 뭐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정은 가볍게 받고 추가 상승하니까 날아가는 거거든요. CJ 제일제당. 자, 조정 받고 띄우니까, 셀트리온 제약만큼 못 갔습니다만 제법 랠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패턴들 잘 익혀놓으시면 강하게 갔고 조정 적당히 받았고 뚫으니까 들어간다. 자, 여기서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이어져요. 피보나치 이 상승폭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하다? 남겨봐요. 공부한 분들. 자, 퀴즈입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기준이 있는데 어디에까지 조정받고 멈추면 양호하다. 이거는 레기는 맞출 것 같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38.2%, 50%, 61.8%의
지지권이 있는데 382 지점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호하게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여기 구간일 때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하지 않고 삼형제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갔어요. 왜 했다? 왜 했다? 상승폭의 조정을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잘 받았어요. 그러면 복습. 몇 퍼센트? 여기 상승해서 여기까지의 몇 퍼센트? That's right. 38.2%에서 딱 멈추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몇 퍼센트? 셀트리온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에 여기 몇 퍼센트? 50% 조금 하회하면서 반등 시도 넣으니까 뭐가 더잘 간다? 그렇습니다. 38.2% 조정에서 멈춘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잘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갔어요.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그렇게 분석의 툴을 적용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무기를 하나하나 장착을 더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툴을 몰랐다 한들,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자,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상승 강하게 하고 열나 흔들려. 또 상승했는데 열나 흔들려. 어떤 게더잘 가냐 말이지. 어떤 게더잘 가냐 말이지. 당근이죠, 당근. 그죠? 셀산, 피보나치. 오늘 이 강의도 반드시 복습 많이 하십시오. 닥터K가 종목 상담할 때 엑기스가 진짜 나옵니다. 장중에 바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골라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골라보는 선수 있어요. 왜? 이 갖가지 툴을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끄떡끄떡끄떡끄떡. 그러면 여러분들 걸로 한번 잣대 삼아 보시라 라고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그죠? 레기어 맞췄네. 382. 딱 눌렀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레이스 박님. 소사님도 오셨고, 앨리스님도 오래간만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안 보이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한 지지저항 그리고 얼마나 강한 상승을 가져오느냐, 이봉 하나에서도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닥터케이가 여기서 히트를 쳤죠. 던져 하니까 박살. 다시 4. 27% 먹고 여기 다시 4가 14% 먹고 뭐 여기서 뭐40%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캔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 지지와 저항,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이평선의 성질 중에 하나인 이격이 큰지 여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했다? 이격이 크면 안 돼요. 조정받습니다. 그죠? 이격이 큰 것을 피하라는 것은요, 추격 매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이격이 크고,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다. 자,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것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인 양. 안 알려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저처럼 오픈 많이 하는 사람도 잘 없다 생각합니다. 알려주지 말라고 주위에서 난리 난립니다. 다 알고 나면 나간다고. 그죠? 뭐잘 배워가 나가야 좋지. 안 알려줘가지고. 그죠? 뭐 그런 거 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닥터K가 지금 오늘 그러면 또 한번 이야기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중장기 가능하다 했던 종목이 몇개 있는데, 애경산업, 그 다음에 S오일, 그리고 신세계.
애경산업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자, 모양이 다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다 일정하죠. 하락 추세. 아주 심하게 하락 추세 가져오다가 이제 돌려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슬쩍슬쩍 사들어옵니다. 기관도 사들어오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은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 받으면 25,000 초반권 정도 오면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S-OIL,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닥터K가 누구다? 닥터K가 누구다? 그렇습니다. 실전 투자대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로만 매매해서 실전 투자대 입상자거든요. 기름값은 닥터K에게 맡겨 주셔도 돼요. 그래서 S-OIL 관심 가져라. 이제 상당히 양호하게 갈 것이다. 퍼펙트.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으면 안 되고요. 조정 좀 받으면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자, 좀 민기적 거렸어요. 사실은 S-OIL과 같은 종목 편입도 하고 싶었는데, 그죠? 좀 민기적 거리는 경향도 있고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는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잘안 봤는데 한동안 롯데하이마트 관심 가져라라고 한동안 말 많이 했죠.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롯데하이마트 여러분들께 여기 인근에서 이거 관심 가지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박. 저기 위로 올라가 있네. 그죠? 이거 하도 지지부진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좀 빼놨었거든요.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결국은. 그죠? 종목의 초이스가 여러분들이 평해 주실 때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그죠? 기름값. 초이스, 퍼펙트. 그죠? 퍼펙트.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전 생각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요. 닥터K가, 한참 매매에 열을 올릴 때, 조선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한국 조선 해양을 보면, 볼수 있는데요. 2007년도 가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2007년도. 대박이죠, 대박. 그죠? 2006년, 7년. 여기 막, 대박 아닙니까, 대박. 얼마였습니까? 2만 5천 원 하던 게 50만 원 갔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렇게 강하게 갔던 것만 자꾸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뇌리에 워낙 강한 임팩트로 내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이걸 못 지운다 이겁니다. 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바이오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워낙 임팩트 있게 내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 자꾸 사놓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추세가 꺾이고 하면 끝났는가 보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이렇게 깨지고 이러면 추세가 끝났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이거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올라갈라나 하면 올라갈라나 예전에 얼마나 강했는데 이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오래 남아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서 80% 깨지네요. 그죠? 물론 뭐 이때 당시에는 다른 종목도 다 똑같았습니다만 2008년도. 말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한 종목에 너무 열 올리지 마시라. 그죠? 야, 새 종목 하나 또 찾았네. 더안 좋은 종목 찾았네. 중장기하면 된다 그러죠? 닥터K는 얘를 SK텔레콤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더한 종목 있네. 한국 조선해양이 이거, 그죠? 2007년도에 사서 지금 14년째 만약에 들고 있다면 그냥 80% 마이너스입니다. 과연 그냥 80% 마이너스일까요? 1억 들고 있다면 2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8천만 원 손해일까요? No. 이 14년, 15년 동안에 기회비용,
저 1억짜리 아파트가 여기 한 10억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10억 더 되고도 남지. 그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내가 단순하게 80%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덜러덩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봐요. 50만원. 20년 전에 50만원인데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만큼 매스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10만원인 거 9만 7천원대 못 사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이날 산 사람은 잘한 거겠습니까? 못한 거겠습니까? 당분간 10만원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 당분간. 왜?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봤자고. 여기 차익 실현해가 딴데 들어가면 훨씬 수익이 낫다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반드시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 설명 해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애경, 오뚜기, 궁금하다. 애경은 이야기했고, 오뚜기.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즈미디어, 얼마에 사셨는가? 언제 샀는가 남겨주세요. 엘리어트 파동하고 있을게요. 자, 좋아요는 한번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이 있습니다. 닥터케이 방송 후원하고 싶으신 분, 멤버십 가입,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슈퍼챗, 방송이 도움 된다. 팁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설명하기 딱 좋은 게, 셀트리온 아마 제약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니까. 여기, 그죠?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딱 맞아요. 뭐 해달라니까, 그냥, 뭐 해달라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자, 엘리어트 파동은요, 상승 5파, 하락 ABC, 하락 385,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거 다 각설하고, 뭐가 중요하다? 요, 레기가 자주 듣는, 더블맨 걔가 뭐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 많이 한다 하던데 형이 한 5분 듣다 말았거든.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지 잘 들어봐. 뭐가 중요하다? 뭐 3파 진행 중이니 5파 진행 중이니. 아, 지가 3판지 5판지 어떻게 알아? 애매모호한 게 시작과 끝이, 파동의 시작과 끝이 애매모호한 게 단점이라고 딱 네이버 쳐보면 나와가 있고요.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애매하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죠? 자의적이다. 분석이 자의적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닥터케이는 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딱 말씀드릴게요. 고점에 따라가지 마라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자, 몇 판지, 3판지, 5판지, 연장 파동인지 다 필요 없어요. 자, 1, 2, 3, 4, 5, A, B,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잔파동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잔파동도 넣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닥터 K가 말하는 핵심 뭔가 하면요. 고점에 따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데서 따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파동이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6파, 7파, 9파, 9파든 10파든 1, 2파가 아니고 파동이 형성이 많이 됐죠.
그 이후에 만약에 덜러덩 따라 들어가면요,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락 ABC로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 칼 손절 안 하면 하락을 크게 두드려 맞을 수 있고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파동이 형성이 많이 됐을 때는 쫓아가지 마라를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앨리스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동이 많이 형성된 종목은 그 파동이 끝물에서 잘못 매수에 들어가면 하락 파동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추격 매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당히 크게 밀렸던데요. 자, 이것도 수익 내고 있다가 손절한 종목이거든요. 여기 딱 깨지면 손절해버리거든요. 손절 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지인이 이거 사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왔다 그러거든요. 사면 되겠습니까? 사면 되겠냐고요? 그냥 깨지고 있는데. 예전에 5만원대 정도 봤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정도 오면 한번 사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뭘 무시했다? 뭘 무시했다? 추세를 무시했습니다. 5만원대, 옛날에 5만원대, 이런 때 예를 들어가지고 잘 가고 있을 때야, 뭐 살만한 가격대였겠죠? 못 샀으니까, 뭐 7만원대 가니까, 와, 아깝다 했겠지만, 그냥 가격을 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걸, 가격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빨리 벌지 않을까? No. 이렇게 세게 밀리면요, 반등해봤자, 강하게 반등 못한다가 기본이거든요. 잘못하면 한번더퉁 빠지면 완전 급락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 물론 뭐 들이댄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 아까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이야기 해봅시다. 큰 파동만 봐도, 한 여기부터 시작했다 치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15, 16, 파동이 엄청나게 형성이 많이 됐어요. 그럼 여기 위에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깨질 때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된다? 그냥 ABC로 크게 빠지죠. 그죠? 하락 목표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눈으로 봐도 대충 하락 목표치까지 나왔네. 68,000원부터 65,000원까지 옆에 끝다리 떼면 됩니다. 자, 12,000원 빠졌어요. 그럼 반등해서 여기부터 12,000원 빠지면 목표치는 달성되는 겁니다. 요 기법도 있어요. 12,000원 빼면 5만원입니다. 아직까지 5만원까지 빠질 여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아까 살수 있다 그러던가요? 사면 안 된다 딱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기만큼 빠질 수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정도 오면 한번 사볼 수 있다라고 닥터케이가 얘기가 며칠 만에 대박 난거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옛날에 60만 대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똑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만 체크해 봐요. 자, 60만원을 찍고 여기까지 밀렸어. 45만원이죠? 좀더 정확하게 하면 45만원입니다. 얼마 빠졌다? 15만원 빠졌어요? 반등 여기 얼마입니까? 50만원이거든요? 와우. 50만원, 15만원 빼봐야 얼만가? 35만원입니다. 와우,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35만원이거든요? 여기 살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먹는다. 그죠? 이거는 옛날에 방송 들었던 사람은 무조건 들었던 내용입니다. 퍼펙트! 여기서 매수 가능 딱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매도 자리 딱 그려버리거든요. 하락의 목표치도 여러분들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요 레기, 요 소산. 닥터케이 필살기 안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닥터케이 필살기 안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을걸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픈하겠다. 큰 마음 먹고 오픈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돈씩만 아까워요? 아이고. 아이고. 돈씩만 아까워요? 아이고. 요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나가서 식사 안 그렇게 해봐요. 돈씩만 안 나오는지. 돈씩만 안 나오는지. 그냥 다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만 그냥 가지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야기하면 책장사 같으니까. 몰라서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더 안내해 드립니다. 그죠? 핵심 엑기스만 다 했습니다. 핵심 엑기스만. 여느 책하고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도 상당히 내용 괜찮다.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대 안에서 채널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중장기 안 된다. 상당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